이런 거 있죠.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그죠? 네, 이런 거 재밌다 진짜. 간단한 진단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직장인이 이렇게 묘하게 이게 힘들어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상사,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은 뭐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에서 우리가 교류하는 것을 분석해 보는, 네, 그런 진단 도구입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좀 약간 쉬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막 핸드폰을 하고 막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철푸덕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쟤네 엄마 누구야? 요즘에 우리 애들처럼 누구 자식인지 진짜 요즘에 애들은 장난 아니다. 이렇게 1번. 네. 네. 그런 마음이 든다. 2번. 어머, 저거 폰이 요즘에 새로 나온 삼성 폰인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느낌보다도 팩트에 대해서, 이거 지금 방송에서 CCTV 안 보고 있는 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공중도덕이 저기 손님들한테 엄청나게 저게 위험 요소로도 지금 앉아 있으면, 근데 저거 규칙으로 정하든지 법조항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어머, 저렇게 입으니까 되게 애들이 통통한데도 다리가 길어 보여. 나 집에 있는 거 잘라야 되겠다. 치마 입었기에 그거 생각났다. 가자마자 잘라야지. 진짜 이런 거 있었어요. 남자분까지. 제가 몇 살이야? 나이 차이 어때? 괜찮네, 요즘 애들. 이런 애들도,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노총각이신 분들. 네. 이렇게. 3번까지. 어느 쪽이 좀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딱 저는 뭔가. 1번 가까워요. 1번이. 자, 1번을 누르셨다면은, 네. P. 노란색 하셨죠. P의 마음이 강하신 편이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강하신 편이시고요. A, 아까 두 번째 그 얘기는 법조와의 판단 A적인 요소, C는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 네, 본능에 가깝고 생각하고 재미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 표현에 색깔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번이 이 에고그램에서 자아라는 에고그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디스크는요, 하반기에 더 재밌는 게 디스크는 페르소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우리의 욕구하고. 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이 진단으로, 나라는 이 되게 그 신이 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이렇게 무지개처럼 스펙타클하고 참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도 또 이렇게 알고 보면 더 다르거든요. 네, 정말 재밌는데 우리가 세 가지 마음으로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나오자는 교류, 사람과 교류할 때세 가지 마음 중에서 P, A, C 중에 어떤 마음이 나는 강한가? 저는 P의 마음도 있지만 C의 마음도, 네, 프리차일드의 마음도 좀 있거든요. 강의를 할때 FC가 낮잖아요. 이게 낮잖아요. 그러면 상담은 P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강의할 때 C의 마음이 없으면, 프리차일드의 마음이 없으면 되게 퍽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의가 1시간은 괜찮아. 2시간, 3시간 길어지고 막 어쨌든 8시간 다 보면 FC가 이게 힘이 없으시면 되게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하시는 일이 A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IT 기업이라든지 법조라든지 부동산 법에 해당하는 A가 마음이 강하셔야 되는데 내가 C의 마음이 강하면 이게 안 돼요. 사람들하고 힘들어.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교훈석의 가장 큰 틀입니다. 지금 얘기 듣고 보시니까 더 또 피 마음이 또 있으신 것 같으시죠? 저도 그 피의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씨의 마음도 그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면 피.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하나만 강하신 분이 있고요. 저처럼 하나도 강하지만 또 하나가 같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 가지가 같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낮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무의식적인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